자, 언론이 이제 특이한 것은, 언론에 관하여 특이한 점은, 뭐로서 어떤 직업으로서, 직업이야? 직업 맞아요? 네, 직업 맞네요. 직업의 저널리즘으로서 특이한 점은 바로 언론은, 저널리즘은 뭐가 부족하다? 이제 전문성, 아니, 그 독립성이 부족하다 이거죠. 독립성의 부족이다. 오케이? 자, 이론적으로 그 시행하시는 분들, 이거 프랙티셔너를 뭐라 그래요, 여러분? 이거 의료 업계에 종사하는 시행하는 사람 뭐라 그래? 이거 몰아놨어요, 여러분? 종사자. 아, 종사자 좋다. 에? 전문가예요? 네, 아무튼 전문가들 해도 되고요. 예. 시행한 원래 프랙티스 메디슨 하면 의료 행위를 하다 뭐이 뜻이거든요. 그럼 의료 행위자 뭐 이렇게가 돼요. 그래서 성직자라든지 혹은 의학과 같은 예전에 어떤 그 전문직의 이런 전문가들은 그쵸? 프로페션이 이제 전문직이죠. 예? 전문직에 있어서 이런 전문직들 의학이나 혹은 클럴지가 뭐라고요? 성직자. 얘가? 자, 이와 같은 전문가들은 포함한다. 민지에 대답해 주고, 민지가 수단이죠, 수단? 방법, 방법. 그래서 방법을, 포함하고 있다. 뭐 하는 방법? 생산의 수단이죠, 생산의 수단. 그들의 어디에서 그 생산의 수단이 나와? 머리와 손에서. 얘가? 머리는 곧 지식과 이제 경험일 테고, 손은 뭔가 기술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의료 행위 할 때도 뭐 수술 같은 거잘 하려면 손에서부터 무언가 생산적인 요소가 나오겠죠. 네?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자, 따라서 그들은 회사나 어떤 고용주, 사장들을 위해서 일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죠. 없다. 일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이 사람들의 모든 생산 수단이 그들의 손과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뭐 의존될 필요가 없는 거죠. 이해가요? 네, 뭐 생산 수단을 다 누가 갖고 있어? 자기 몸으로 스스로 갖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 회사나 혹은 고용주를 위해서 일할 필요가 없다. 자, 그들은 그들의 수입을 직접적으로 땡겨올 수 있다 이거죠. 네? 그래서 그들의 어떤 수입을 직접적으로 끌어올 수 있다. 뭐로부터? 그들의 고객과 환자들로부터. 그래서 여러분, 커스터머와 클라이언트의 차이가 뭐예요? 둘다 고객인데, 이제 그 서비스 받는 거, 서비스 받는 건 클라이언트라고 하고, 물건을 사는 사람은 커스터머라 그러죠? 아무튼 고객이에요. 그래서 고객과 환자들로부터 직접적으로 수입을 가져올 수 있다. 자, 그래서 전문직들은 지식을, 홀드, 갖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써요. moreover 언제 써요, 여러분? moreover. 무슨 급? 비교급 아니에요. 비교급 모어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모어는 이제 비교가 들어가면 심화가 들어가요, 여러분. 심화. 그래서 추가 심화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의존적이야, 독립적이야? 여러분, 의사 독립적이야, 의존적이야? 독립적이잖아. 그럼 여기 더 심하게 세게 얘기하는 거죠. 오히려 그들의 직업은 지식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오히려 누구에게, 그들에게 의존한다 이거죠. 오히려, 이 사람들이 의존하긴커녕 오히려 고객들이, 자신들을, 뭐 한다? 의존하는 어떤, 되게 그 권력이, 뭐좀 약간 힘이 느껴지죠, 여러분, 의사들? 자, 언론인들도 또한 지식을 포함하고 있는데, 홀드 뭐 잡고 있다? 뭐 지식을 뭐라 할까요, 여러분?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여러분, 홀드에 답이 좋고, 잡고 있다. 좀, 보유하다가 좀더 괜찮네요. 자, 그러면 봐봐, 얘들아. 의사도 지식이 있어서 여러분,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러분, 뭐도, 언론인도 지식을 보유하고 있잖아. 근데 아까 여러분, 같댔어, 다르댔어, 다르다고 했거든요. 여기, unusual 답이 좋고, 특이하다. 이런 뜻이잖아. 특이한 거는 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얘만 이제 특별히 있는 다른 점이죠. 그래서 지금 주제는 언론이 다른 전문직과는 다르게 다른 점이 이제 주제거든요. 그게 바로 뭐다? 독립성이 부재하다. 다른 말로 언론은 뭐하다? 의존적이다 이거죠. 얘가?
예, 지금 나오는 거죠. 대비 용법으로 여태까지 의사들 얘기했다가 이제 똑같이 언론인들도 지식을 보유하고는 있지만 그것은 in nature 본질적으로 뭐하지 않다. 여러분 이게 뭐죠, 여러분? theoretically 이론적 아니야?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해석해야 돼? 이거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 나 theoretically 뭐야? 모르겠어요? 아, 이거 맞아요? 아, 그러면 여러분, 이런 뜻이네요,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아, 미안해요. 네, 이론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봐봐. 얘들아, 방금까지 우리가 세운 이론은 이거지. 우리가 세운 이론은 이제 지식이 있으면 이게 뭐로 이어진다는, 독립으로 이어진다는 어떤 이런 이론이죠, 이론. 뜬금없이 이론이 나와서 당황했는데, 뭐 그냥 좀 넓은 의미로 보면 여태까지 우리가 이러한 이론을 세웠는데 이거에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공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In nature는 본질적으로 이런 뜻이죠. 자, 본질적으로 위에서 나왔던 그 이론이 적용되지 않더라. 자, 즉 누군가는 주장할 수 있다. 자, 누가 마찬가지로 환자들이 의사에게 의존하는 것처럼. 이가 대중들 또한 뭐할수 있다고? 의존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거죠. 이가 누구에게 의존할 수 있어요? 언론인들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분 더 세임 다음에 여러분 그 됐어요 됐. 네, 정해진 거기 때문에 위치 안 되죠. 그래서 환자들이 뭐 하는 방식대로 의사에게 의존하는 그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분 그 way 앞에 인스죠.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 그래서 환자들이 의사에게 의존하는 똑같은 방식으로 대중들도 또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언론인에게 뭐할수 있더라? 의존할 수 있다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그쵸? 근데 여러분 이게 주제가 아니라 but 다음이 주제죠. 자, 그러나 in practice에 답이 조금 아까 practitioner는 시행자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여러분 전문가가 이 profession에 답이 조금 이게 전문직이잖아요. 그럼 전문직에서 활동하는 사람, 행위자란 뜻이거든요, 원래는. practice가 여러분 연습하다는 뜻도 있는데 행위란 뜻도 있어요. 의료 행위처럼. 이해가? 그래서 아까 여러분 행위자로 나왔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in practice는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서는 실질적으로 뭐 쓰고 있니? 자, 실질적으로. 자, 그러나 실질적으로 언론인은 자, 누구에게 그 대중에게 봉사할 수 있다 이거죠. 역할할 수 있다. 뭐 봉사할 수 있다. 대중들에게 봉사할 수 있다. 오직 이거 함으로써. 자, 여러분, 그 언론인이 대중에게 무슨 서비스? 정보 제공 서비스. 오케이? 뉴스 서비스. 네? 자, 뉴스 서비스 하려면 오직 이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언론인이 뭐 해야 돼? 뉴스 기관에 뭐 함으로써 들어가서 일함으로써만 가능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 눈치 봐야 돼? 회사 눈치 봐야죠. 그래서 취업함으로써 가능하다. 근데 위치는 뭐 받아요? 앞 단어 뉴스 기관 맞죠? 뭐 MBC나 KBS, 오케이? 조선일보, 뭐 이런 조중동. 자, 이런 회사들은 그녀나 그를 뭐할수 있다? 파파파파야, 뭐할수 있다? 네, 고마워요. 해고할 수 있다. 애드윌 중에 여러분 마음대로 이 뜻이죠. 자, 마음대로 의지, 원래 윌이 의지거든요. 그래서 마음 내키는 대로 해고할 수 있는 기간을 일함으로써, 즉 언론사에 들어감으로써 대중에게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제약이 있더라 이거죠. 얘가요? 그럼 눈치 볼까요? 안 볼까요? 눈치 봐야죠. 예, 부장이 쓰지 마 이러면 쓰지 말아야지. 기어코 쓰면 잘리죠. 자, 언론인들의 수입은 뭐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대중에 직접적으로 의존하는 게 아니라, 즉 서비스의 최종 소비자, 그쵸? 소비자의 아까 의사처럼 환자에게 수입이 오는 게 아니라 의존하는 게 아니라 나데이버피 용법이죠. 그래서 A, 온 썼으니까 B도 뭐 써야 돼? 온 써야죠. 나데이버피 용법. 그래서 A가 아니라 뭐다? B다. 그래서 이제 대중에게 최종 소비자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에 달려 있다? 새로운 뉴스 아니 새로운이 아니죠. 뉴스 기간에 뭐 하는 것에 달려 있다? 회사에 달려 있다 이 뜻이죠. 자, employing은 뜻이 뭐예요? employing은 뭐 해주는 나를 뭐 해주는
고용해 주는 이런 뜻이죠. 그래서 고용해 주는 뉴스 뭐 단체에 의존하다. 그러니까 월급이 어디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야? JTBC에서 나온다는 거죠. 누구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그쵸. 조중동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월급이 누구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뉴스 보는 사람에게 나오는 게 아니라. 자, 위치에다 밑줬고, 근데 또 문제는요. 이러한 어떤 그 뉴스 조중동이라는 이런 회사들도 종종 자신의 그 거대한 다수의 뭐를 수입을 그쵸? 예, 수입을 써요. 드라이브제에다 밑줬고, 원래는 유례하다 뭐 이런 뜻인데 여기에서 끌어오다 하면 돼요. 끌어온다. 자, 그러한 무슨 위치나 앞 문장 봤죠? 앞 단어 봤죠? 네, 그 뉴스 단체죠. 뭐 JTBC 할까요, 그러면? 네, 조중동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JTBC 이건가요? 네, 얘는 이제 뭐 한다? 가져온다. 뭐를 가져와요? 그 다수의 레비뉴에다 비추고, 레비뉴가 뭐예요? 수입이죠, 수입. 수입을 또 누구로부터 가져와? 광고를 주는 사람, 광고주들로부터. 오케이? 광고주, 대표적인 광고주가 누구지, 얘들아? 대기업들, 삼성, 뭐, 현대. 뭐, 이런, 그러니까 결국은 봐봐, 얘들아. 돈과 관련돼 있어. 얘네들이 누구에게 돈을 줘? 얘네들한테 광고비 지급하죠. 그리고 얘네들은 또 누구에게 월급을 줘요? 얘네들의 어떤 급여를 주죠. 그러니까 결국, 최종적으로 광고주 눈치를 다 보게 되겠죠. 그래서 뭔가 대기업 광고주들께 불쾌한 기사들을 못 써서 얘네들은 이제 독립적으로 기사 쓰기가 어려운 거죠. 편향되어 있겠죠. 네. 자, 그래서 주제는 언론인들은 이제 의료행위와는 다르게 똑같이 지식으로 먹고 사는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뭐 하더라? 독립적이지 못하고 의존적이더라 이거죠. 여러분 33번도 합시다. 34번도 시험범위네요. 맞죠? 네. 자, 세계 대부분에서 자본주의와 그 자유시장은 accepted. 여러분 사회주의라 여러분 자본주의 그쵸? 예? 예, 자본주의가 이겼죠, 여러분? 예? 자본주의와 자유시장들은 accepted 뭐 됐다? 채택되었다 이거죠. 수용되었다. 수용된다. 받아들여진다 이 뜻이. 맞습니까? 네. 야, 나도 재밌는 얘기 하고 싶은데, 다 재미없잖아, 얘들아. 그래도 하자. 원래 제일, 처음이 어려워요, 여러분. 처음이 제일 어렵고, 두세 번 보면 그때부터 내 거, 막 너무 쉬워, 그때부터는. 정말 쉬워져요, 여러분. 그래서 자본주의와 자유시장들이 받아들여진다, 오늘날. 에즈가 수학교를 뭐랬죠? 는이죠, 는. 자, 이러한 자본주의와 자유시장은, 경제적 자원을 모아하는 데 있어서 할당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경제적 성과 결과물을 장려하는 데 있어서 최적의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여겨져 있다. 자, 뭔 소리냐? 자, 오늘날 대부분의 세계에서 자본주의와 자유시장은 인정받는다. 뭐로써 구성하는 것으로서. 오케이? 구성. 그러니까 결국 구성하는 건데 말이 좀 어렵죠, 여러분? 이거를 그냥 요소로 하면 돼요. 구성 요소. 오케이? 그 구성 요소로서, 전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심지어 여러분, 어디도, 중국, 아, 이런 게 웃기군요. 예. 자, 그래서 구성 요소로서, 받아들여지는데, 뭐의 구성 요소야? 최고의 시스템. 여태까지 인류가 만들었던 최고로 좋은 시스템이죠. 얘가 뭐하기 위한 얼로케이팅에다 붙였고 할당하기 위한이죠. 할당하기 위한.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이 세상이 가진 경제적 자원들 있잖아. 그래서 경제라는 게 결국은 자원을 할당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오늘 가진 시간과 에너지 그걸 어떻게 할당하느냐.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게 바로 자본주의적 사고죠. 얘가 예, 경제적 사고죠. 경제학의 어떤 원칙이죠. 그래서 자원 배분과 그쵸? 그 다음에 그 경제적 산물 장려를 위한 그래서 encouraging이 장려죠. 그래서 경제적 산물 결과물을 장려하기 위한 최적의 시스템의 구성 요소로서 바로 이두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심지어 사회주의였던 뭐도 중국도 약간 이러한 것을 다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할수 있었다? 성장할 수 있었다. 자, 국가들은
트라이드, 다른 시스템을, 자본주의가 아닌, 다른, 뭐야, 사회주의나, 여기 나오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와 같은, 다른 체계, 다른 어떤, 시스템을, 시도해 봤다, 이거죠. 시도해 봤다. 이해가? 여러분, 대표적으로 보면 사회주의 시행한 나라가 이제 러시아죠. 러시아, 소련, 구소련 있었고, 이제 뭐 중국도 그랬고. 자, 그러나, 다수의 경우에 있어서 그들은 either 둘 중에 하나로, 끝났다 이거죠. 둘 중에 하나로 끝났다. either A, 뭐죠? either A or B죠. 그래서, 그렇게 자본주의가 아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와 같은 다른 시스템을 채택한 나라들은 결국 전체적으로 2에다 비춰고 2가 이제 이거를 받아야 될것 같은데요. 이거 어디까지 받아야 되지? 여기까지 받아야 되나? 여기까지만 받아도 될것 같은데. 이렇게 병렬해 볼까요, 여러분? 뭐 of, to 뭐 이렇게 병렬해도 이러면 또좀더 외우기 쉬울 것 같아, 얘들아. 그래서 뭐로 전향했고 뭐로 전향했어요? 자유시장으로 스위치트 투 전환했다 이거죠. 자, 그래서 그 공산주의, 대표적으로 소련 봅시다. 아니 그 소련 말고요. 그 중국 봅시다. 중국. 자, 그 대부분의 뭐에서 경우에서 중국과 같은 나라들은 왜 자꾸 이게 옆으로 밀릴까요? 아, 진짜 신경 쓰이네. 자, 중국 같은 나라들은 홀세일에다 비쳤고, 홀세일이 완전히 이런 뜻이에요. 완전히 전향했거나 아니면 어댑티드 뭐 했다? 채택했다 이거죠. 무슨 요소를 자유시장에 뭐를 채택했다? 여러 가지 요소들, 에스펙트에다 비춰고 자유시장의 면들을, 그쵸? 에, 측면들? 아, 무슨 여러 가지 면들을 면들이 할게 일단 면들을 채택했다. 그 다음에 투에다 비춰고 투가 여기에서는 자유시장의 로예요, 로. 오케이? 그러니까 2를 빼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완전히 자유시장의 로. 여기다 로좀 써놓게, 얘들아. 2가 뜻이 뭐라고? 로 빼먹으면 틀려요, 여러분. 그래서 억지로라도 여러분, 오어 무슨 구조? 병렬 구조 해가지고 여기 전치사 있으니까 여기도 전치사 받으세요. 이해가? 예. 그래서 자유시장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중국이 받아들였거나, 그쵸? 중국도 여러분 사고 팔잖아요. 시장 같은 거 열리잖아. 그 다음에 완전히 자유시장, 베트남 같은 경우 자유시장으로 전환시켰다, 돌렸다 이거죠. Despite. 자, 이런 식으로 자유시장 시스템의 그 전반적으로 널리 퍼진 acceptance, 뭐에도 불구하고 수용에도 불구하고 이거죠. 전 세계적으로 뭐를 수용했어? 자본주의 자유시장을 수용했잖아요. 자, 이거에도 불구하고, 써요. 에티스파이 불구하고죠? 자, 그럼 불구하고 나오면 뭐로 가야 돼? 반대로 가야죠? 그래서 자유시장 체계 수용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가야죠? 자, 시장들은 완전히 뭐하지는 않다? 자유롭지는 않더라, 이거죠. 여러분, B 플러스 PP 다음에 뭐 쓴다고 했죠? 여러분, 그 기억하고 있나요? 수포자. 전형부터 해서 free가 여러분 형용사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left가 뜻이 뭐야? 수동태죠. 그래서 수동태와 형용사 나온 형태인데, 자, 시장들은 완전히 뭐한건 아니다. 자유로운 채로 남겨져 있는 것만은 아니다 이거죠. 이해가? 그래서 여러분 부분 부정인데요. 여러분 not 다음에 이게 not이죠. not 다음에 이 100%가 나타나면 약간은 이제 50대 50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50은 자유시장, 50은 자유시장이 아닌 상태인데, 이 뒤에 있는 부정적인 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얘가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 자유롭지 않다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해가? 그래서 밑에 나올 맥락은 어떻게 나와야 돼? 자유롭지 않은 거에 나와야 돼요. 이해가요? 대표적으로 뭐 북한인가요? 자, 정부의 개입은 많은 형태를 띈다. 아, 근데 북한 그게 아니라 정부의 개입과 관련된 거구나. 그치? 여러분, 정부가 개입하면 자유시장이야? 시장 개입이야? 시장 개입이에요, 여러분, 정부. 그래서 정부 개입, 그쵸? 정부 개입한 게 아까 나왔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계획 경제라 그러죠? 계획 경제. 그래서
100% 아담 스미스처럼 뭐에 맡기는 게 아니라 시장에 맡기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한 30, 40%는 정부가 뭐 하더라? 개입하더라 이거죠. 정부 개입. 그래서 정부 개입은 다른 말로 해서 이거 가로치고 정부 개입은 뭐예요? 자유시장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이해가요? 예, 자유시장과 반대되는 이 정부 개입은 아까 여러분 이거 반대되는 거 얘기한다고 했죠, 지금. 많은 형태를 띈다. 테이크가 여러분 뜻이 맞는데 여기에서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많은 형태를 띈다가 이게 아닌 것 같다, 얘들아. 이건가? 이거 맞는 것 같죠? 자, ranging from 뭐뭐로 해서 A에서부터 어디까지? B까지, A에서부터 B까지, 여기까지네요. A에서부터 B까지 ranging에 답이 적고 뭐 해당하는 하면 돼요. 해당하는 ranging 범위가 이거죠. 그래서 자유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건데, 정부의 어떤 개입은 여러 가지 형태를 띠는데, 뭐에서부터 이제 enactment and enforcement of laws 해가지고 regulations까지. 그래서 법과 규제에 법안을 올리는 걸 뭐라 그러지? 개정? 개정? 개정과 시행, 아, 재정이군요. 아, 개정이 아니라 재정. 아, 죄송합니다. 재정과 법을 만드는 거죠? 재정과 뭐에서부터 시행에서부터 그래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법으로 야 이거 하지 마 이거 해 규제 regulation에다 붙이고 규제 하지 마뭐 이런 식으로 법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거에서부터 그러면 정부가 뭐 하고 있다는 거야 시장에 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개입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자 그리고 뭐까지 직접적으로 참여까지 경제에 직접적으로 정부가 뛰어들어서 참여하고 있죠 뭐를 통해서 미국의 모기지 에이전시를 뭐라고 할까? 기관인데 기관과 같은 엔터티에다 붙였고 이 단어도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 단어 좀 외워두세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통해 이거죠 실체들을 통해 이거예요 엔터티가 별뜻 아니에요 실제로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자 뭐와 같은 미국의 담보 뭐라 그래요 이거 밑에 전문용어로 뭐라 그럽니까 이거 모기지 담보 뭐 그거잖아. 대출 기간을 뭐라 그래? 그냥 담보 기간이네. 아, 뭐, 너좀 좋은 말 없나 하면은 그냥 나랑, 네, 비슷해. 예, 담보, 그, 모기지론이 그 주택담보예요. 주택담보. 예? 주택담보. 장기 대출하는 거 있죠. 예, 그게 대출해 주는 거거든요. 그 기간과 같은. 뭐 이런 기간이 있나 봐요. 예? 예, 그래서 이 기관과 같은 실제로 존재하는 기관들을 통해 정부가 직접적으로 뭐 하더라? 개입하는 경우까지 다양한 범위에서 다양한 형태를 띠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더라 이거죠. 아마도 가장 중요한 정부 개입의 형태는 그러나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거 되게 웃기지 않아요? 여기 얘들아 정부가 개입하니 자유시장에 맡기니 개입하지. 그럼 여기도 개입한다는 거야? 개입 안 한다는 거야? 개입한다는 거잖아. 근데 왜 그러나야? 왜 개입이에요? 여기도 개입이고, 여기도 개입인데 왜 그러나로 묶였냐고. 정답! 네, 심합니다, 심하. 여러분, 심할 경우에도 어떻게 되더라? 그러나로 쓸수 있어요. 얘네들은 이제 쩌리들. 얘가 짱. 얘, 이렇게. 이러면 그러나가 되죠. 그러니까 리더와 추종자처럼 1등과 이렇게 대조가 되잖아.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냥 평범한 뭐야 개입이고 이게 가장 중요한 개입이죠. 이해가? 그래서 여기 뭐가 나왔어? 심화가 나왔죠. 심화. 심화가 있을 때 그러나 쓸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좀 표시해 두세요. 여러분 그러나. 자 아마도 정부 개입의 가장 중요한 형태는 바로 센트럴 뱅크 그 중앙은행이라든지 국가의 트레저리에다 그 트레저리가 채권을 다루는 곳이거든요. 재무기관이라고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재무기관, 들의 시도다 이거죠. 시도의 형태로 온다. 써요. 시도의 형태로 온다. 온다란 얘기는 이제 뭐 실제한다,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어떤 형태로 존재해요? 다음과 같은 시도의 형태로 존재한다 이거죠. 그래서 중앙은행이라든지 은행에서 막 금리를 요즘 뭐 금리 올린다고 난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거죠. 자, 그리고 국가의 재무국, 네, 재무국.
우리나라는 없는데 미국은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채권 관리 같은 거 하거든요. 뭐 채권을 발행한다든지. 자, 뭐 하기 위해서 경제 사이클, 경제가 이렇게 호황이라든가 불황, 호랑, 부황 이렇게 경제 사이클이 있거든요. 그 사이클의 업앤다운, 그 상승기와 하락기에 그 제어하고, 뭐 통제하고 뭐할수 있는 영향을 줄수 있는 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국가가 뭐 하더라? 개입하더라. 자, 요즘 여러분 물가 내려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기름값 올라가고 있죠. 경우는 50%가 올랐다고 하는데, 그래서 금리를 올리고 있어요. 야, 니네 돈을 다시 이제 빨아들이기 위해서. 그래서 금리가 오르는 거거든요. 아무튼 한번 했는데, 여러분 나중에 한번 더 합시다. 자, 그다음, 네, 36번. 야, 36번, 35번 안 해도 되고, 36번. 라스트 세 문제. 여러분, 이 문제하고 끝낼게요. 여러분, 다 못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다 해주고 싶은데, 여러분, 어쩔 수 없네요. 네. 자, 여러분, 터치 리셉터. 여러분, 리셉터를 만져라가 아니라 촉각, 아까 리셉터 나왔죠, 여러분. 수용 기관이랬죠. 여러분, 촉각의 수용 기관 이런 데 분포되어 있죠, 여러분. 이런 데. 이렇게 찌르면 아! 아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촉각 수용, 이러한, 수용 기관들은, 우리 몸 전체 도처에 스프레드 뭐에다 펼쳐져 있다 이거죠. 뻗어 있다. 그러나 그것들은 균등하게, 그래서 이분리에다 비춰서 이분리가 이제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똑같이 뭐그네 여러분 과학에서 무슨 실험하죠? 통증 통각이라 그러나? 네, 그거 하는 거 있잖아. 네, 자, 대부분의 이런 어떤 그 이것도 뭐라고 하냐? 좋은 말 없어요. 네, 촉각이라고 해? 촉감이라고 하구나. 촉감 수용체, 촉감 수용체. 자, 대부분의 촉감 수용체들은 found, 발견된다. 손끝, 그쵸? 그래서 대부분 가장 많이 있는 곳은 혀라든지 입술, 손끝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다 이거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 잘 보셔야 되는 게, 여러분 이 문제가 솔직히 이번에 모의고사는 평이했어요. 여러분 죄송한데 좀 평이했어요. 좀 오르지 않았어요? 그쵸? 예, 좀 평이했는데, 왜냐면 근데 이 문제가 조금 신경을 써야 돼요. 여러분, 핑거팁스 나오죠? 여기도 핑거 이렇게 나오면 돼요. 이렇게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 여기 핑거 나왔으니까 여기 핑거. 왜냐하면 예시잖아, 예시. 그쵸? 예시는 여러분 그큰 개념에서 작은 개념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세 개죠. 여기는 몇 개야? 한 개죠. 그러면 큰 개념에서 한 개의 개념으로 나오면 예시가 맞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C를 1바로 찍어야 돼요. 근데 원래 이 문제가 ABC 맞추는 문제가 원래는 B로 시작하는 게 맞잖아. BCA 많이 풀어보면 일단 나도 모르게 B를 읽고 있어. 근데 이 문제가 뭐지? 아닌 것 같아. 했는데 C부터 시작하는, 원래 다음 문제가 CBA인데. 네, 뭐 여러분 공감하시군요. 많이 풀어봤구나. 자, 예를 들어서 너의 손끝에 한쪽 손끝 각각의 한쪽 끝에는 there are about 대략 5천 개의 분리된 촉감 수용체들이 있다 이거죠. 대략. 네, 여기에 5천 개 있네요, 여러분. 5천 개 있어요. 선생님 손끝에 5천 개. 자, 그 다른 신체 부위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많다 적다? 적다 이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게 less 쓰면 안 돼요. fewer 써야 돼요. fewer. 왜냐하면 이 수용체들은 셀수 있어 없어? 여기 S 붙으면 셀수 있거든요. 지금 5천 개라고 셌잖아요. 네, 셀수 있어요. 현미경 들여다보면. 그래서 셀수 있을 때는 fewer 써야 돼요. less 쓰면 안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너의 등 피부예요. 등 피부. 등 피부에서는 대조적으로 아까 그 손끝과는 대조적으로 촉감 수용체들은 as is 몇 개로 떨어져 있다? 2인치가였어요. 인치가 3cm거든요. 그럼 6cm만큼이나 be apart에다 비춰서 be apart 가까이 있어 떨어져 있어? 떨어져 있다 이거죠. 그러면 2인치니까 6cm. 그 6cm 하나씩 이렇게 박은 이렇게 촉감 수용체가 있네요, 등에. 6cm마다 한 개씩. 네? 예. 네. 그래서 둔감하죠. 예. 네. 그 에제츠는 뭐뭐만큼이죠? 뭐뭐만큼이나 떨어져 있다 이거죠. 자, 너는 이것을, 자, 이것이라는 것은 뭔가 등에 대한 그 수용체 그 거리 측정해 볼수 있는 거죠. 너의 혼자 힘으로. 자, have 누군가로 하여금, have 무슨 동사? 사역동사죠? 사역동사 사람 뭐 써? 동사 원형 쓰죠. 그래서 시켜라. 다른 사람에게 포크로 찌르도록. 아, 사실은 그 포크는 이 포크가 아니죠.
FORK가 포크고요. 근데 이거 포크 어떻게 발음 비슷하죠? 예, 찔러 찔러 이렇게. 자, 누군가로 하여금 너를 찌르도록 해라 이거죠. 여러분, 너를 찔러요? 등을 찔러요? 너를 찌르는 거야? 등을 찌르는 거야? 등을 찌르는 거. 그럼 우리식으로는 포크 유어 백 해야 되잖아.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영어에서는 좀 특이하게 치고 때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이렇게 치고 뭐 이렇게 싸대기 내리고 뭐 이런 거할때 여러분 이게 찌르다 찌르다 다음에요 사람부터 써야 돼요, 사람. 그 다음에 in the 신체 부위 이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써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적어 쓰고 그 다음 뭐 써야 돼? in the 신체 부위. 그리고 여기 더 써야 돼요, 더. 왜냐면 우리가 누구 등이야? 이 사람 등이니까 알수 있으니까 더 쓰거든요. 그래서 꼭좀 여러분 사람 in the 신체 부위 이렇게 외우세요, 여러분. 네? 선생님도 이거 보고 되게 의아했는데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일단 그 사람을 찌르고 구체적으로 등을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 찌르면 들어가니까 in을 쓰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한 손가락으로 찔렀다가 그 다음에 두 손가락으로 찔렀다가 세 손가락으로 찌른 다음에 그렇게 시킨 다음에 and 무슨 구조? 병렬 구조. 그럼 try to와 병렬이 뭐예요, 여러분? try to guess와 병렬이 뭐지? 정답. 네, have. 일단 누군가가 등 뒤로 찌르게 한 다음에 네가 추측하려고 노력해 봐라. 얼마나 많은 손가락이 그 친구가 사용했는지. 뭐 주동? 두 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의주동이냐, 명주동이냐. 이두 개밖에 없거든? 뭘까요, 여러분? 여기에서는? 의주동이죠, 의주동. 여기 how many fingers 의문사,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오케이? 그래서 얼마나 많은 손가락을 그 사람이 찔렀는지 추측해봐라, 이거죠. 한번 집에 가서 여러분 친구랑 한번 해보세요. 몇 손가락 찔렀게, 이렇게. 네, 다 느껴지는데. 자, 만약에 손가락들이 너무나 가까이에서 찔러지면, 그쵸? 가까이 있으면, 너는 아마도 그것이 손가락 몇 개라고 생각한다? 한 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만약에 손가락이 충분히 apart, 가까이 있어, 멀리 떨어져 있어? 멀리 펼쳐져 있으면, spread, 펼쳐져 있으면, 너는 그것들을 개별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이거죠. 따로따로. 그러니까 결국은 최소한 6cm 이상은 떨어져 있어야 인식하는 거네요. 자, 그러나 만약에 그 친구가 똑같은 것을 너의 손 위에다 대고 똑같은 짓거리를 하게 되면 네가 눈을 감은 채로 쏘되 그 결과 너는 얼마나 많은 손가락들이 사용되는지 볼수 없지만, 그쵸? 눈을 감았으니까 볼수 없죠. 근데 손 위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오, 확실히 잘 느껴지네요. 자, 너는 아마도 구별할 수 있다. 여러분, 텔 펼쳐주세요. 텔. 텔이 이제 말하다란 뜻도 있는데 이게 여러분 구별하다란 뜻으로도 해석돼요. 뭐 있지, 얘들아? 디스? 튕기시 이렇게도 쓸수 있죠. 예, 디스팅기시. 자, 그래서 너는 구별할 수 있다. 쉽게 이븐앤 펼쳐 얘들아. 이븐앤. 이븐앤 있잖아. 이거 수능에 나왔던 거야, 얘들아. 이븐 붙으면 무조건 대조음법이에요. 그래서 앞에는 구별할 수 있어 없어? 여기는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앞 문장은 구별할 수 있죠. 쉽게 구별할 수 있다. 플러스죠. 그 뒤에 있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대조음법이랬잖아. 마이너스. 그 손가락이 충분히 가까이 있더라도 그쵸? 비록 써요. 이분 나오면 다 비록 뭐뭐 할 때조차도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비록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손가락이 이렇게 뭉쳐져 있어도 몇 손가락인지 알수 있다 이거죠. 고생하셨습니다.